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의 풋감 염색을 이용한 섬유공예의 예술성을 알리는 전시가 열립니다. 14회 제주 섬유예술가회 정기전 윗 간빛 제주. 원래 그 제주 섬유예술가회 그 주제는 이두 간빛 제주입니다. 작년에 감 염색을 중심으로 해서 염색을 천을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어서 올해도 제주의 감, 풋감을 가지고 염색한 천을 이용해서 작품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제주의 풋감으로 염색한 천을 사용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18명의 작가가 총 44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원래 관람 포인트는 정말 모든 회원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공동작품입니다. 공동작품은 제주의 대표적인 한라산, 한라산 그 라인을 따라서 24개의 작품을 똑같은 크기의 한라산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크게 어려우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신났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공동작품을 포인트로 작품 전시를 보았으면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하늘과 한라산 그리고 바다를 표현한 공동 작품은 다양한 분야의 섬유예술이 융화되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간물 염색을 보존하고 간물 염색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방법을 모색하였고 제주 섬유예술가회의 협동과 단합으로 제주의 풋감으로 염색한 재료와 염색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 게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이고 우리 섬유예술가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사용되는 물건이 예술이 되고 한 걸음 쉬어가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전시 윗 간빛 제주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 작은 더위를 뜻하는 소서였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박, 토마토, 참외, 자두 등 정말 새콤하고 시원한 과일로 수분 보충하시면서 올여름 건강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청년 농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괴산에 귀농한 청년 농부 김진민 씨인데요. 진민 씨의 유기농 일지 지금 만나보시죠. 난 인간 유기농 감별사. 맛만 보면 알 수 있지. 이거는 제철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섞여 있군. 이거는 글루리팔리드 피소까지. 유기농이었는데? 네? 유기농이라고요? 형 다시 줘봐요. 맞네, 유기농. 유기농. 아이고.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충북 괴산에 아주 특별한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괴산에 귀농해 유기농을 하는 농부인데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을 만나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충북 괴산, 괴산의 한 양배추밭입니다.
드넓은 밭을 가득 메운 이 양배추들.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양배추라는데요. 그런데 양배추 밭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나비요. 어머! 여기 정말 유기농인가 봐요. 나비들이 너무 많아요. 얘들아, 나 따라왔니?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벌레가 많아가지고 지금 벌레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나비를 죽여야 돼요? 나비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나비가 이렇게 알을 까고 난 내에서 태어난 이 애벌레를 잡는 거죠. 틀에서 잡든가. 발로 잔인하셔. 밟아서. 너무 잔인하셔요. 애벌레 찾아서 딱 열 마리만 잡아보세요. 아, 열 마리요? 이게 근데 100마리 어떻게... 잡으실래?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디 보여요? 양배추 속에 꼭꼭 숨은 애벌레를 찾아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잘 찾아보니 과연? 안녕. 나는 애벌레라고 해. 아 저기 있네 벌레. 어? 어디 어디? 저기. 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어디 무섭네. 잡게 잡았어 어떻게? 죽여야죠 빨리. 아 이걸 죽여요? 그쵸. 아. 올해로 귀농 7년 차인 김진민 농부는 유기농을 고집하며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농업에 뜻을 뒀다는 그는 농부라는 직업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홈스쿨링이란 걸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조그맣게 텃밭 농사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전국에 계신 이제 유기농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제 농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어떤 가치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농부가 돼야 되겠다. 좀 일찍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그는 경기도 하남에서 텃밭 농사를 하다가 결혼과 함께 괴산에 정착했습니다. 괴산에 정착한 후 새 아이의 아빠가 되며 다음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도 커서 유기농업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성과 노력으로 오늘도 다양한 작물들이 그의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채소들. 전부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들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배추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와 열심히 농사지은 양배추네요. 아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럼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가 있는데? 나야 나 애벌레. 반밖에 없네. 자, 제가 사실 아까부터 눈치를 챘어요. 지금 한참 일할 시간인데 이렇게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니까. 그렇죠. 휴식은 해야죠. 아, 이 네. 공간이 네. 이제 저희 이 지역에서 이제 같이 청년 농부 6명이서 함께 만든 공간이라 이렇게 일하다가 쉬고 싶을 땐 여기 와서 쉬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진민 농부와 다른 청년 농부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라는데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재료들과 한적한 시골 분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다네요. 아니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이 지역에는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신 편이라 있어요? 그리고 괴산군이 또 유기농업 군 괴산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 관련한 지원 같은 것들도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괴산은 유기농의 메카. 일찌감치 유기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괴산에는 유기농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유기농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연구소도 있습니다. 김진민 농부도 이곳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괴산이 왜 유기농의 메카일까요? 네, 저희 충청북도하고 괴산군에서는 저희 유기농업이 미래 산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도 많이 오고 여러 농업인들이 많이 괴산으로 모이다 보니까 집단화가 되면서 유기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답게 일찍부터 유기농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연구소는 충북의 유기농업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며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농부들이 효과적으로 유기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답니다. 네, 유기농업연구소는 그 유기농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식용 버섯균들을 활용해서 농작물 병을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천연 농자들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업대학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현재 106명의 교육생들이 주경야독 학교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이야말로 주경야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요. 유기농업을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한답니다. 우와, 아니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요, 과연? 이거 아까 양배추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김진민 농부는 귀농 후 밭을 임대해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밭도 없고 초기 자본금도 없었지만 농업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답니다. 어, 이것도 유기농인지 제가 또 확인해 봐야죠. 응? 아, 써. 아,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아, 유기농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브로콜리 잎은 원래 씁니다. 네, 친환경은 사실은 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지은 땅이 내 후손들도 건강한 땅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친환경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메카, 충북 괴산에 정착해 친환경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김진민 농부 역시 충북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김진민 농부와 괴산 유기농업을 응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유기농, 유기농은 괴산!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이웃에 관심을 갖고 이슈를 찾아내라. 나아가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특별한 주인공.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는 어린이 기자들. 그 멋진 활약을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시 방곡동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 마을 기자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마을 기자분들을 좀 만나러 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왔는데 네네. 오늘 이 장소가 굉장히 특이해요. 초등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아, 네, 제가 마을 네. 기자의 기자단의 안미연이자 네. 저희 동료이자 저의 자녀도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 그럼 자녀분들도 같이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특이하다. 어떤 기자분들이시길래. 아니, 그럼 자녀분들 어디 계세요? 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저! 어, 저기 계시네! 네, 아들내미랑 딸내미가 뛰지 않아요! 오늘의 주인공, 너무 귀여운 어린이 기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일단은 기자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 정재현입니다. 네! 저는 기자 정재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의 오늘 활동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네. 오늘 그러면 어디로 취재 가세요? 저기 간설동에서 저희를 뵙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자분들과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면 될까요? 네, 가시죠. 네, 출발! 출발!
마을신문 기자 활동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군요. 남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행정복지센터. 야, 오늘 여기가 이제 취재할 장소네요. 자, 일단은 기자라고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팩트를 체크하는 그 날카로운 질문 이런 거 딱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인터뷰 대상자는 또 누구고 또 이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이런 거 궁금해요.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되신 분을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 네. 어린이 기자단의 취재 대상이 시의원이라고요? 오늘은 정치부 기자로 활약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기자로 불러주세요. 어떤 취재를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당선되신 문정한 의원님을 모시고 기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 듣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시의원을 만나보는 자리. 어린이 기자들은 의원님께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질문의 수준이며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이며 베테랑 기자 못지않은 취재 실력을 뽐내는데요. 야, 시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인터뷰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일 많이 긴장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질문도 딱 왔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일단 깜짝 놀랐고요. 네. 저희가 어른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일은 많은데 사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기회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이었는데 네. 질문 내용이 너무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의 눈높이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다가 네네. 다음에 만약에 취재가 잡힌다면 약간 망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준비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장님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역시나 날카롭고 쉽지 않은 질문에 동장님 진땀 빼는 시간은 이어졌고요. 어린이들이 취재 과정의 모든 걸 주도해서 진행할 수는 없을 텐데요. 어린이 기자단을 이끌어주시는 어른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일반 어른 기자보다 어린아이들, 어린이 기자가 하게 되면 우리 학부모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효과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생각한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계십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역할과 본업이 있는 분들이 모인 마을 기자단.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을을 위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취재하고 써내려가실 거잖아요.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지 또 한 명의 기자 역할로서 좀 어떤 도움을 좀 주고 싶으신지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일단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니까 그리고 또 민주혁신도시에 한 12개 정도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청렴을 주제로 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섭외. 섭외 실장? 네. 섭외 부장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 기관에 뭐 청렴에 대해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네. 조금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우, 우리 기자님 수고 많으셨어요. 야, 오늘 이 준비한 자료만 해도 지금 이게 한 짐인데 기자로 활동하면서 나는 참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거 있을까요? 많은 경험을 쌓고 높으신 분들 만나면서 맞아. 막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자님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겠다 하고 뭐 진심을 전하는 멋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야, 박수! 네, 진심을 전하는 활동 기대할게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신문. 공감하고 어울리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신문. 바로 우리가 만드는 마을 신문입니다. 다음은 제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
제주 해경, 제주 다이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모두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요. 무엇보다 제주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지키고 또 가꾸어 나가는 분들인데요. 이를 활용한 특별한 제주 여행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서귀포 바다에서 펼쳐진 이런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그동안의 여행은 잊어라. 새로운 여행이 온다. 걷고 뛰며 쓰레기를 줍고 바다 속으로 풍덩. 여행을 즐기며 지구도 깨끗하게. 보람있는 여행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행? 지금 만나봐요. 서귀포 도심 한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레포츠와 환경이 만나는 특별한 여행 참가자들입니다. 팀원들끼리랑 같이 걸으면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중간에 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면은 더 우리 팀원들끼리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제주의 어떤 환경과 혼자 조금 이렇게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귀포 CCC. 여행도 하며 환경도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고 해요. 자, 탄소 제로!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제로. 100% 이 쓰레기가 모두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뭔가 희망을 담아가지고 0의 수를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과 작은 실천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이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제로, 2020 제로를 외쳐봐! 파이팅 넘치는 외침과 함께 출발했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서귀포를 바라보고 그곳을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주기.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서귀포시 올레길 코스를 차 대신 걷거나 뛰면서 탄소 제로를 실천을 하고 그리고 제주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청정 제주 바다를 감상을 하되 혹시 쓰레기가 보인다면 쓰레기를 수거를 하며 제주 바다의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고자 이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run and walk.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기입니다. 가볍게 출발한 여행. 이 길 끝에 참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제주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설레요.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좀 참여를 못해가지고 그냥 달리기는 좋아해서 많이 좀 달리는데 좀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이제 플로깅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참가하게 됐어요. 먼데이! 화이팅! 화이팅! 차가 아닌 걷는 속도로 내 눈높이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은 더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폭염도 아랑곳 없이 아직까진 꽤 괜찮아 보이네요.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여름의 제주 풍경은 그대로 환상입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음료수. 그런데 이 음료수에도 친환경 코드가 숨겨 있습니다. 마시고 그다음에 열었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드실 수 있어요. 아, 드시고 그다음에 예.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예. 제 이제 자다가 또 드세요. 아, 예. 먹고 남은 음료도 걱정 없는 개폐식 음료 마개입니다. 아, 얼마나 시원할까요? 조금 힘든데
제주도가 이거구나. 이게 제주도구나. 제주도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과 물과 바람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이다. 걷느라 엄청 덥고 힘들었을 텐데 언제 그랬냐는 듯 벌써 원기 회복? 중간중간 미션이 있는데요. 인증샷 올리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 배경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미션 하면 막 상품권 준대, 상품 준대요. 재밌는 거 뭐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섯 명!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여행에 미션 수행으로 텐션과 재미를 올렸습니다. 아유, 엄청 좋아하시네요. 미션 안에 들어 마지막 최종 단계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걸 목표로 왔거든요. 미션이 없었으면 굉장히 더운 길에 힘들게 걸어왔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함께하는 미션, 혼자 하는 미션 그런 것들 주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또 서로 교환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거의 목적지에 온 것 같은데요. 그곳엔 꿀맛 같은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으니 맵고 진하게.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은 그 맛, 얼마나 맛있을까요? 쉬는 시간 뒤 바로 이어지는 플로깅 타임. 집게와 종량제 봉투를 받아들고 구석구석 누빕니다. 보물찾기도 아닌데 생각지 않은 쓰레기들도 나오고요. 곳곳에서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네요. 너무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우리가 저는 제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깨끗해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데요. 땀 충분히 흘릴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의미를 듣는 거지 힘든 여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편 이곳은 서귀포 위미항인데요. 또 다른 팀이 바다 입수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닷속 정화 활동을 할 플로빙 팀입니다. 네, 김가인이 8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8조.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물놀이 유혹은 잠시 밀쳐두고 깊은 물속으로 직진합니다. 바다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곳곳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쾌그물과 낚싯줄,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곳이 정말 청정 제주바다 맞나요? 다른 조로 이동하셨습니다. 최유진님 혹시 주변 일행 중에 잠시 동안 걷어들인 게 이 정도입니다. 상상 초월하는 바닷속 쓰레기 모습. 정말 충격적인데요. 여러 생물의 보금자리인 우리 바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공중에는 이제 바닥에 쓰레기들이 많이 깔려있고요.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 사람들이랑 같이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직접 체험하고 버리지 않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평소에보다 조금 더 제가 환경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지구를 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주를 다르게 여행하기. 걷고 뛰며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만나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고민한 시간이었는데요. 자연에 피해 주지 않고 지역을 존중하며 스스로 행복해지는 이런 여행. 앞으로도 쭉 계속 가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요,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컬 레시피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여러분, 내 몸에 좋은 그리고 맛있는 제철 음식, 오늘은 조학영 선생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선생님,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몸에 좋으면 맛이 없고 맛이 있으면 몸에 안 좋고 그렇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어쩜 우리 조학연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요리들은요, 몸에도 좋고 맛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걸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맛있어요. 그리고 몸에도 좋고. 네. 아, 이게 정답이었군요. 여러분, 제철 재료를 쓰는 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요리를 우리가 배울까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토마토하고 가자미를 가지고 토마토 가자미 무침을 해볼 거예요. 토마토와 가자미? 슈퍼푸드의 대표주자 토마토와 싱싱한 동해의 맛 가자미가 만났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조합이라는 토마토 가자미 무침으로 건강한 여름을 맛보자고요. 네, 자, 이렇게 토마토 가자미 무침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토마토는 그 왜 스파게티 소스,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생선하고 어울릴까? 가자미하고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잘 맞나 봐요? 네, 이제 토마토와 가자미는 서로 잘 어울리고 이제 보양식이죠, 여름철에. 여름철 보양식? 네. 아, 알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면서 재료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아까부터 눈에 너무너무 띄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철이니만큼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싱싱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재료입니다. 빠바밤, 가자미. 가자미. 근데 가자미가요, 굉장히 왜 이렇게 윤기가 나시죠?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말린 것을 건강이라는데, 건강을 넣고 월계수잎이나 이런 걸 넣고 이제 쩐 거죠. 그래서 토마토하고 네. 만나려면 브린내 정도는 좀 약간 없애주고 오셔야 돼요. 제가 봐도.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양념들인데, 여기서 조금 약간 생소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오늘은 토마토를 이제 이렇게 갈아서 졸여서 걸렀어요. 맑게. 아, 조림장 같은 그런? 네네. 토마토 조림. 아, 간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조림장. 소스. 소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안 잡혀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토마토 가자미 무침이 만들어질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리 쪄서 비린내를 제거한 가자미를 먹기 좋게 손질하는 거겠죠. 그 다음은 토마토 소스 만들기인데요. 토마토를 살짝 데친 후 껍질을 벗기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은은한 불로 졸입니다. 우선 무침 양념을 만드는데요. 토마토 소스에 고추장과 고춧가루, 마늘가루와 생강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거기에 손질한 가자미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그릇에 담은 뒤 견과류까지 올려주면 토마토 가자미 무침 완성! 짜잔! 가자미의 화려한 변신!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자, 드디어 토마토 가자미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상상했던 그 사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그 진짜 그 토마토의 그 질퍽질퍽한 스파게티 같은 거기에 가자미가 묻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좀 장아찌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장아찌예요. 고추장이 들어갔나 봐요. 네, 양념으로 고추장이 들어가서 이게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장아찌가 만들 때 고추장만 들어간다면 여기는 토마토가 들어가서 훨씬 더 이 가자미의 냄새를 잡아주고 맛은 풍부해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요, 그냥 물에 그냥 말아가지고 그냥 쫙쫙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아, 원래요? 네, 얘가 저지방이고 고단백이기 때문에 네. 보양식으로 여름에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찬물에 물 말아서 훅 먹는 거예요. 야, 이게 여름에 진짜 입맛 없다 이러실 때 있잖아요. 국수 드시지 마시고요, 물 말아가지고. 야, 이렇게 이제 맛은 굉장히 상상이 되는데 진짜 맛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먹으면. 자,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둘이 어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는 토마토와 가자미의 만남. 과연 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상상을 했던 맛입니다. 왜냐하면 딱 이제 보는 순간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던 뭐 다양한 뭐 굴비 장아찌나 이런 장아찌들 있잖아요. 그 맛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진짜 딱 그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리지 않는다는 거. 이 토마토가 들어간 장아찌란 자체를 저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영광에는 굴비 장아찌가 있듯이 양포에서만 요렇게 먹는 거야. 아, 어쩌면 그 지역에서만 먹는 네네네. 그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제 장기면 양포리에 가면 요런 게 해 먹고 있어요. 자, 뭐 입맛이 없다, 몸이 너무 나른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굉장히 고영양식의 음식이잖아요. 이 여름 토마토, 가자미, 무침으로 한번 거뜬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빨리도 찾아온 더위에 벌써부터 지치고 힘드시죠? 토마토, 가자미, 무침으로 여름철 입맛과 건강 미리미리 챙겨보자고요. 시원하게 소리칠 수 있는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짜릿한 이 모든 것들을 부산에 놀러 오시면 즐겨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름 하면 부산, 부산하면 바다. 부산 바다를 100배 더 즐기는 방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다는 소박한 멋이 있는 이곳 송정 해수욕장. 혹시가 우리가 왜 이게 송정에 들어왔지? 에? 송정이요? 아, 왜냐면 우리가 또 체험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정이 서핑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나미가시 서핑 많이 타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나미가시 근데 서핑 타본 적 있어요? 안 가봤는데요. 나도 없어. 그러게요. 마음은 이미 서핑 선수인데.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생겼지요, 지금. 해녀 삼촌 같은데. 자, 이제 서핑보드 들고 바다로 나가봅니다. 자, 앞에 멀리 봐요. 바다 봐, 바다. 하나. 바다 봐야지, 어디 갔어? 아. 서핑의 기본 동작을 몸에 익히고 들어가야 하기에 패들링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테이크오프 연습까지. 근데 여러분 저희가 똑같은 영상을 돌린 게 아니라요. 정말 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오늘 백사장에서 서핑하나요? 여러분들을 보신 제 얼굴은 물에 들어간 후가 아닙니다. 물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물에서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저 언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네, 들어가야죠. 오케이, let's get it! 전국 3대 서핑 명소라고 알려진 이곳 송정바다. 송정아 기다려라, 내가 혼내주겠어! 자, 시작과 동시에 파도가 온다 싶으면 선생님이 바로 밀어주시면서 일어나, 일어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놀라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와, 이 순간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자신감 붙었습니다. 다미가시 바통 터치! 하기 전부터 나는 잘할 수 있다며 외치던 우리 다미가시. 과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와우! 성공!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둘 다 왕 초보입니다. 자, 자신감 붙었으니 패들링으로 속도 올려주고 한 번에 테이크업! 시원한 파도를 느끼며 유후! 쌍강! 자, 담미가 출발하자마자 어디가요? 아,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도전! 출발과 동시에 바다 속이 더 궁금했던 담미가 씨. 정말 마지막 도전! 폼은 국가대표인데 입수도 국가대표급입니다. 아유 뭐 재밌으면 됐죠. 담미가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저 사람 반응 것만 눈으로 봤는데 내가 처음으로 느끼 보니까 이게 저기 생각만큼 저기 안 힘들어요. 아, 그렇죠? 진짜 재밌겠어요. 앞으로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추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서핑을 즐긴지 알겠어요. 아직까지 해가 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노을이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핑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타면 탈수록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바다 느끼러 가야죠.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 있어. 역시 바다는 어디? 해운대. 넓디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 부산의 대표 명소.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다는 그 이름은 바로 해운대.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 형 어떻게 만드는 거지? 대단하다. 모래축제부터 북극곰 수영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아, 여기 뉴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으로 오면은 뉴욕, 해운대. 아, 맞아요. 네, 매년 5월마다 모래축제가 열리거든요. 축제는 끝이 났지만 작품은 남아져 있습니다. 약간 성경은 되게 온몸으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었다면 해운대는 약간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렇지. 전부 다 같이. 같이 놀 수 있어요.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모래축제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해운대 많잖아요. 아니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죠. 우리 해운대는 먹거리도 많거든요. 해운대에 오시면 해운대 전통시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보기만 해도 어우 군침이 그냥 뚝뚝. 자, 그중에서도 해운대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30년 전통의 통닭집을 찾았습니다. 아우, 이 저녁 시간에 그냥 지글지글 튀겨내는 이 소리는 언제나 옳죠. 한상 차림 뚝딱. 이게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이걸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맛은 뭐 맛있죠 뭐. 이 통닭은 튀김 맛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튀김이 그냥 바삭 바삭 정말 찐이더라고요. 딱 바삭하네. 치킨은 물놀이 하고 나서 먹는 치킨이 최고야. 맛있어요. 양념도 수제 양념도 다 만드신 건데. 이거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태양초 고춧가루를 이용해 만든 수제 양념장. 매콤 달달한 것이 아우 오늘 메뉴 정말 잘 골랐습니다. 담미가 씨, 이게 사는 거지. 그렇지. 맞아. 놀다 보니 시간이 왜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오늘의 마지막 해수욕장. 부산에서 야경하면 이곳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뭘 보고 있냐면요. 바로 까만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 무려 500대의 드론으로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드론쇼인데요. 무한한 움직임, 스마트 수영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고 신기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두 번씩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또 보러 갈 겁니다. 제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산에서 이만큼 행복하게 놀아줄 수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게 강가리 바닷가 앞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진짜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아. 그만큼 좋았어요. 우리가 알았던 송정, 알았던 해운대, 알고 있었던 광안리보다 정말 아름답고 찐으로 행복하게 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말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해운대 비치 하리발라스나이 시르데나인다. 여러분 다음 여행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가볼게요. 자, 놀러와. 부산이야. 내가 알고 있던 부산을 더 재밌고 확실하게 즐기는 방법.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으로 놀러오세요. 그래요. 이제 정말 드디어 바다의 계절입니다. 화면 보니까 막 바다로 달려가서 풍덩 빠지고 싶은데요. 이제 해수욕장도 개장을 했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올여름 원 없이 바다에서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